30번이네요. 재산세 전체 문제네요. 자, 옳지 않는 거, 틀린 거죠? 자, 주택.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예요, 소재지. 그래야 지자체 세금이 된다고요. 주소지는 없다, 소재지. 시군구, 특광도 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다. 시군구, 매년 돈이 들어와야죠. 소재지. 그 답이 몇 번? 1번. 자,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는 누가 내는 거야? 수입하는 자. 뭐만? 선박항공기만. 차량기계는 대상이 아니에요. 선박항공기.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나왔다. 일천초가. 물납할 수 있죠? 물납은 어디 것만?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국내 거 하면 틀려요. 관할 구역. 여기는 이 동네 것만 받아준다고요. 서울 거 안 받아줘요. 부동산. 자, 그 다음 4번. 2천원 미만. 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건이 미만이에요. 그럼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그 다음 5번 나왔잖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은 개인 재산이야. 개인 재산이 국가가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상이야. 유상이란 말이 없잖아. 유료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입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무상, 무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상 또는 유료가 나오면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 자, 31번. 틀린 것. 내려왔어요? 자, 고지서. 토지는 무조건 한 장. 원래 몇 장이에요? 토지는 원래 몇 장? 원래 몇 장이야, 토지는? 석 장. 분리별도 종합. 그러면 토지 주인이 똑같은데 석장 날라오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절대 토지는 각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한 장. 한 장에 나머지는 구분해서 각한 장.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야.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2번 건축물. 자, 건축물은 7월 이하 16일부터 말일. 토지가 9월이고 건축물 7월 맞네. 자, 선박에 대한 뭐를 물어본다. 과세 표준.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붙어요.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낮게 발표하니까. 자, 4번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자, 답은 몇 번? 5번.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잖아. 높은 세율은 추징사유. 이거는 재산세는 이런 거안 써. 재산세는 4번으로 간다고요. 6월 1일. 별장이면 4%로 계산하고 6월 1일 별장이 아니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6월 1일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6월 1일 현재 높은 세율이면 높은 세율로 가고 낮은 세율이면 낮은 세율로 가는 거예요. 꼭 시험장에 가면 5번을 피하고 찍어. 취득세 지문의 5번은 여러분들이 원없이 공부해 보네요. 그쵸? 잘못하면 10년 가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10년 가. 조심만 하고 해야 된다고요. 32번. 자, 재산세 전체 지문. 옳지 않는 것.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잖아.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합산하는 땅이죠? 그럼 포인트는 뭐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유탁자께 아니잖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아, 유탁자 거 따로 계산하고 수탁자 거 따로 계산해요. 고유재산. 그래서 맞고 뒤에는 뭐다? 유탁자별로 구분된 거는 유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죠? 그러니까 유탁자가 뭐다? 하얀 재산이 두 개야.
갑돌이가 위탁자. 그리고 을돌이는 노란 재산이 두 개야. 그럼 종합합산 별도 합산이지? 그럼 유탁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는 거야. 그럼 수탁자 거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유재산은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 얘기예요. 자, 2번 6월 1일 토, 건주, 선왕. 항상 원칙이 뭐다? 사실상 소유자.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뭐 신고를 안 하면 공부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3번. 3번은 뭐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연체 있잖아. 그럼 연체이자가 붙지? 뭐가 붙어? 가상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안 붙어요. 가상금만 붙는다. 그럼 답이 몇 번밖에 없어? 3번. 자, 4번. 주택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지방세는 5배 안 써요? 10배. 뭐예요 10배? 바닥면적. 절대 연면적 하면 안 돼요. 왜 연면적 하면 안 돼? 땅이 너무 넓어져서 안 되잖아. 바닥면적의 10배. 원래 바닥면적은 열받아. 배도 아파. 열받으면. 알아들었죠? 그 다음 5번. 다가구주택. 항상 세법은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봐.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하나로 봐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럼 원룸이 9개면 9구로 보겠죠? 그럼 부속 토지도 9개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로 나눈다. 32번의 답이 몇 번이야? 3번. 자, 33번. 자, 뭘로 돌아간다? 종부세.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코스 종부세의 종부세. 아닌 것. 그럼 딱 기초가 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 별장 아니죠? 그 다음 건축물 아니죠? 대상이 아니잖아. 그 다음 분리과세. 분리과세 아니잖아. 그 다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사원용 주택, 놀이방 주택 이런 거. 자, 박스 기역 건축물 X, 사치 건축물 재산세에서 4% 내지.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해. 건축물이니까. 임대주택 원칙은 과세 안 해요. X. 임대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원칙이 X. 자, 그 다음 디귿은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공장용 지지 어디에 있어? 군읍면. 군읍면은 구분 안에 무조건 공장 땅이다. 그럼 기준면적 범위 아니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도 X.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X. 자,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터미널. 분리과세지 X. 터미널과 같이 가는 게 뭐야? 염전. 염전 터미널은 분리과세예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식탁 위에 소금 옆에 분리라고 다 적어놨어요. 저긴 안 적었어. 내가 알아. 죽어도 말 안 들어. 영희야 염전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분리과세예요. 왜 영희가 터미널 가? 돈 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야? 그 다음 미음.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땅. 무허가잖아.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지? 어디로 가? 종합합산. 종부세 대상이네. 그럼 아닌 것을 물어보니까 뭐야? 기역리은 디귿이 리을. 답이 몇 번? 5번.
자, 34번. 자, 전체 설명이다. 종합 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뭐를 물어본다? 납세무자 주택. 얼마 초과야? 6억 초과 요건이. 6억 초과, 5억 원 초과, 80억 초과 구분해야 돼요. 그럼 5억 틀렸네. 6억으로 고쳐야지. 5억 원 초과는 종합합산이에요. 아,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안 까먹는 거. 까먹는 게 따로 있어요. 까먹을 걸 까먹어야 돼. 그럼 1번 틀리고 2번. 자, 2번은 주택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맞아. 자, 이거로 6억을 공제하죠? 3억을 빼고 6억을 빼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물어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은 틀렸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죠? 그럼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그럼 적용률은 한도가 몇 프로야? 70%. 70%를 한도로 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4번 나왔다. 천초가 물납할 수 없다. 재산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천초가 물납할 수 있고 이거 종부세는 없고 분할납부는 되죠? 250초가 엔드 6개월. 또 2개월 틀렸네. 500만원 초과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250만원 초과 엔드 일부. 2개월 틀렸네. 6개월로 수정하고. 자, 5번. 종부세는 6월 1일 납세무가 성립하고 6월 1일 날 성립해요. 그럼 신고 납부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겨울에 내는 거다. 12월 1일부터 15일 말일 나면 무조건 틀려요. 12월 1일부터 말일. 그래도 이때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신고로 간다고요. 선택해서 12월 1일부터 15일. 답은 2번이다. 자, 35번. 괄호넣기다. 자, 1세대 1주택이죠?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중복 허용된다? 기역은 70%. 박스. 기역은 70%예요. 자, 3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최저 0.6에서 최대 3.2까지 올라가요. 6단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0.6에서 3.2, 6단계죠? 2, 3미는 6, 3미는 6이잖아, 숫자가. 그래서 니은은 몇 단계야? 6단계. 그 다음 3번, 50%를 물어보네. 기간별 공제. 50%는 뭐다? 5년 단위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 50%예요. 그래서 디귿은 몇 년 이상? 15년 이상 50. 15년 끝자가 오니까 뒤에도 5가 나와. 그 다음 네 번째 점.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 일부 6개월 맞죠? 250 초과 일부 6개월이에요. 그 다음 종부세는 납부세에게 20%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농특세가 부과된다. 그럼 정답 보이나요? 몇 번? 2번. 2번이네요. 2번. 자, 36번. 자, 종부세 전체 문제다. 옳지 않는 것.
그쪽은 애가 몇 살이에요? 중학생? 아, 초등학생이 키우기가 좋아요? 중학생이 키우기가 좋아? 중학생이요. 중학생이 맑게 좀 알아듣죠, 그죠? 저는 애를 안 키워봤어. 하도 바빠갖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랑 말도 안 해.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말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네들이 왜? 애비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보고 가자. 다른 데는 가자고도 안 해. 이번에는 나 앞에 물어보더라고. 올 수 있냐? 근데 가야지 그랬지. 꼭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자, 36번. 자, 전체 문제. 옳지 않는 것. 자, 동거봉사. 몇 년? 10년. 팔 때도 10년이죠. 그죠? 10년은 이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안. 양도세랑 똑같아요. 팔아먹을 때도 10년 이내 먼저 팔아야 돼. 자, 2번 60세 이상. 부동산이죠? 60세 이상. 자, 토지잖아. 받을 수 없다. 맞네. 토지는 없다.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주택을 꼭 구분해야 돼요. 토지는 없다.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 자, 이유잖아. 이유는 불이익을 줘요.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종부세 과세한다고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미가 요거도 먹는 거야. 괜히 임대사업 신청했다가 종부세 4개 생겼어요. 올해부터. 작년 9.13, 재작년 9.13 대책이라고요. 자, 4번. 역시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닌 이주택이야. 아닌 이주택은 어떻게로 가? 0.5로 시작해요. 0.5에서 최대 2.7. 5.15, 7.4, 6번. 0.5에서 2.7이야. 딱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니니까. 그래서 5가 아니라 뭐다? 5는 맞죠? 1,000분의 27, 6단계.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0.6에서 3.2예요.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 아까 했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리고 5번은 뭐를 주의하면 된다?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죠? 그래서 중간이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감 조정했으면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전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대로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전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37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재산세 지문이죠? 종합, 별도, 분리가 같은 것끼리 재산세 문제예요. 자, 기억은 항상 지목을 보라. 종중이 소유하거나, 종중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죠? 분리과세. 종중은 분리야. 세율 몇 프로? 007. 007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는 회원제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별도 합산. 자, 나왔다. 염전 드디어 나왔다. 이거 틀리면 귀신이야. 꿈속에 귀신이 나와요. 분리과세. 아, 소금통 분리. 요리할 때 분리해서 틀잖아. 상대방이 미우면 막 짜게 맞고 맵게 해주잖아, 요리를. 그 다음 리을. 자동차 학원용 토지. 사업하는 땅이죠? 운전학원용 토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또 하나 뭐가 있어?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이거 다 별도 합산이에요. 자, 나왔다 미음. 2% 미달.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지. 이니까 바닥 면적을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이번에는 바닥 면적을 물어보잖아.
그럼 위에 건물은 사업하는 땅에 2% 미달은 두 가지로 쪼개져 제외냐 바닥면적이냐. 그럼 미음은 어디로 가? 별도합산. 별도합산이에요. 그럼 같은 것끼리 묶인 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답이 몇 번? 5번. 별도 별도 별도. 니은 별도. 리을 별도. 미음 별도예요. 별도 별도 별도를 물어본다고요. 답이 5번. 자, 38번으로 가자고요. 자, 계산. 머리 식히는 문제. 머리를 깔끔하게 식혀서 이따가도 학개론 한다며. 학개론 교수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좋아. 술 마실 때 끝까지 먹어, 그분도. 전철에서 졸다가 지나가 버려. 아, 괜찮다고요. 마실 때는 마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빛이 술을 한 잔도 안 먹는 남자를 좋아하나 봐. 맞아? 요? 아니야? 거기 말술이야? 자, 38번.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 상가주택, 단층, 도시지역 내에 존재한다. 7억 원. 겸용주택이에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 그럼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그럼 두 번 계산해야 돼. 원칙이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구분해야죠. 건물의 전체 면적이 200이래. 이 중에 주거용이 몇이야? 80. 80. 상가는 120. 그럼 주택이 작네. 주택이 작으니까 따로따로 보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럼 주택은 뭐다? 비과세. 상가는 뭐다? 과세. 따로따로 보잖아. 만약에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크면은 따로따로 보잖아. 같거나 작으면 200이니까. 그럼 100, 100이 나와도 따로따로 봐요. 그럼 과세를 물어보니까 그럼 무엇을 찍어야 돼? 120. 찍더라도 120을 찍어야지. 몇 번을 피하고 1번, 5번 몇 번만 피하고 4번, 5번 꼭 찍을 때도 4번, 5번을 찍어. 치안했대.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실력이라고요. 막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부속 토지가 얼마야? 800. 그럼 이제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800을 안분해야지. 그럼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 위에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800 곱하기 전체 연면적분의 자기 거. 그러면 주택 땅이 나오고 800 곱하기 200분의 자기 거. 120. 그러면 안분한 토지가 나온다. 약분되죠? 320. 여기는 480. 그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 8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안분한 땅이 너무 크면 안 돼. 한도가 있어. 그래서 바닥 면적의 몇 배야? 5배까지가 한도야. 주택은 한도가 있어요. 그럼 얼마야? 한도가 400이야. 근데 안분한 땅은 300이지?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금액을 비과세한다,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작은 면적을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크면은 이거를, 이게 만약에 500이면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를 물어보면 80, 320. 과세를 물어보니까 120, 480이야. 120, 480. 답이 몇 번이야? 3번. 만약에 비과세를 물어보면 80, 320. 그래서 80, 320이 없잖아요. 과세를 물어보니까. 자,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아, 한 장짜리가 아니라 한 장짜리를 먼저 설명 들어야 돼, 이거. 한 장짜리 설명 듣고 두 문제 푼다고요.
한 장짜리, 자, 꼭대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올해 7월 10일 대책이에요. 근데 시행은 언제 한다? 8월 12일부터. 그래서 시행일 전에는 불리익이 없죠?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꼭대기 찾았어요? 뭐를? 다주택자 세율과 법인 취득 세율을 강화시켰어요. 다주택자는 몇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정 전은 하나, 둘, 셋으로 갔지? 4주택은 4%. 법인도 하나, 둘, 셋. 그러나 시행일 이후는 개정 후 바뀌었어요. 하나는 그냥 1에서 3으로 가. 그러니까 두 개부터 다주택자부터 바뀌었다고요. 오른쪽. 그래서 하나를 취득해서 두 개가 됐어. 그럼 두 개를 조정 거를 사면 몇 프로야? 8%. 그래서 두 개가 됐고 비조정 거를 사면 중과 안 해요? 1에서 3. 두 개가 됐을 때 하나가 있었어. 조정 거를 사면 8%야. 비조정 지역은 1에서 3 중과 안 해. 자, 세 개가 됐어. 조정 거를 사면 12%야. 비조정 거를 사면 8%야. 그러나 하나 취득해서 네 개는 무조건 10이야. 무조건 10이야.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10이야. 꼭 정리해요. 두 개가 됐다. 조정권을 사면 8이야. 비조정권을 사면 1에서 3이야. 자, 세 개가 됐어. 조정권을 사면 10이야. 비조정권을 사면 8이야. 네 개는 구분 없이 12. 법인도 무조건 10.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여. 자, 원래 개정전은 3.5야. 네, 조정 후, 개정 후. 자, 어디 거 증여했어? 조정 대상 지역 엔드 3억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 붙어야 돼요. 그럼 12%로 간다. 그 외 조정 대상이 아닌 거는 3.5로 가. 그러니까 12%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10억짜리 증여하면 1억 2천이 취득세야. 단, 이게 원칙이고,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 증여하면 그냥 3.5야. 두 개 이상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득이하게 줄 수 있잖아. 하나는 12로 안 가고 3.5로 간다. 두 개 이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하나인지 두 개인지 봐야 돼. 증여. 그리고 두 개 이상 and 조정 대상 지역 and 3억 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12%야. 두 개 이상 and 조정 대상 지역 and 3억 이상. 아주 이쪽은 대답도 잘해.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나 따라오려고 그래. 막 대답하는데. 자, 그 다음 위에 봐요. 다주택자 유상. 저 아까 위에 거 단 밑에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잖아. 그럼 원칙 두 개는 몇 프로야? 8%야. 비조정 걸 사면 1에서 3%야. 근데 집이 두 개가 됐잖아. 뭐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러면 3년 이내에 팔면 위에 거 하고 있어요. 1에서 3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가기 위해서. 근데 과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년 이내에 안 팔면 어떻게 돼? 8%로 추징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두 개 있을 때는 몇 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면 된다? 3년 이내. 그럼 중과 안 해요? 1에서 3.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과로가.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자, 그래서 사례. 사례 나왔죠? 자, 1번. 하나 가진 자가 비조정 거를 사면 몇 프로? 1에서 3. 비조정이야. 2번. 하나 가진 자가 조정은 몇 프로로 가? 8%. 그 다음 3번. 두 개 있는 자가 비조정 거를 사면 8%야. 그럼 밑에 까만 거는 8%를 법조문으로 만들었어요. 8%짜리라 몇 배를 더한다? 두 배를 합하는 거야.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표준세율을 4%로 만든 거야. 그럼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니까 4%지? 중과 기준세율이 2%니까 100분의 200이 두 배요. 그래서 8%짜리는 몇 배를 더한다? 뒤에 것만 봐. 두 배를 더하는 거야.
자, 그럼 4번. 4번 이주택자야. 조정대상지역거를 취득했지? 그럼 몇 프로로 가? 12%. 비조정거를 사면 8%요? 아, 조정거를 사면 12. 그리고 5번. 3주택 소유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취득하면 4개다. 4개는 무조건 몇 프로? 12%. 그럼 12%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4배를 합한다. 그래서 8%짜리는 2배를 합하고 12%짜리는 4배를 합하는 거야, 4배를. 자, 그 다음 주택수. 그럼 2개냐, 3개냐에 따라 중과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자, 1번. 시가표준액이야. 1억이야. 1억 이하다.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해. 중과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것도 뭐다? 60이야. 공동주택. 그래서 1억 이하나 6억 이하는 어떻게 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 안 해요. 8% 12%로 안 간다고요. 근데 1억은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 신고하니까. 자, 2번. 자, 2번은 취득세는 개정법.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야, 부모. 그리고 30세 이상 동거복량한 거야, 동거복량. 그럼 이럴 때는 동거복량하기에서 합가했지? 이럴 때는 중과 안 한다.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 별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효도주택.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이야. 30세 이상. 자, 3번. 3번은 뭐다? 주택분양권. 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주택수에 가산해버려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를 늘려요. 이번 개정법은. 주택분양권. 주택수에 가산한다. 4번은 읽어보고 순서는 납세의무자가 정한다. 그럼 4번은 뭐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어린이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지? 이런 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수 사질 때 투기 목적이야. 그리고 4번은 뭐다? 조합원 입주권 사고 분양권 사고 오피스를 따면 집이 3개야. 그럼 2개 이상 순서는 누가 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정한다. 정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라. 자, 5번. 신탁법에 따른 주택은 비과세지? 세금이 없잖아. 그러나 주택수에는 가산한다. 누구 주택수에 가산한다? 위탁자.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실질 소유자가 유탁자니까. 그래서 이 법은 시행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 10일 밑에 경과조치가 있죠? 경과조치가 있잖아. 이전에. 공고일 전에 계약 등을 하면은 뭐다? 중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공고일 전에는 옛날 걸로 간다. 후에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래도 꼭대기 7월 10일 대책이에요. 언제부터만 사용한다? 시행은 8월 12일부터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 두 문제 풀고 하나에 50점. 정답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답 있어 없어? 이거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39번 40번 한번 풀어봐요. 하나에 50점. 금방 설명했어 이제. 시간 드릴게요. 오랜만에.
같이 해보자고요. 자, 문제가 뭐다? 유상, 주택. 포인트가 뭐다? 지정고시일 이후. 이후니까 다주택자나 법인은 중과세 합니다. 이후. 그럼 1번. 하나는 중과세 안 하죠? 그 사치성이 아니잖아. 9억 초과는 몇 프로가? 3%? 맞는 거예요. 10억이니까 9억 초과 사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맞고. 자, 3번. 3주택에 당했다. 어디 걸 취득해서 세계가 조정대상 지역 외. 그럼 이거는 8%지? 8%니까 몇 배와 똑같다? 두 배를 합한. 두 배는 100분의 100이에요. 합한. 포인트가 조정대상 지역 외야. 그러니까 8%. 두 배. 자, 3번은 3개가 됐어. 어디 걸 취득했다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에. 그러면 몇 프로? 12%. 12%는 몇 배를 합한다? 4배를 합하는 거요. 맞는 거다. 그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조정에 하나 있어서 조정 거를 취득하면 몇 프로로 가? 몇 프로? 8%? 아, 하나 있었잖아. 어디 걸 하나 산 거야? 조정대상 지역 내 하나를 사서 두 개가 됐다는 거지? 그럼 몇 배? 8%? 두 배. 맞잖아요? 두 배.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외 외자가 들어가면 1에서 3%로 바뀌어요. 조정대상 지역 거를 취득해서 두 개가 되면 8%. 8%는 두 배죠? 자,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12%. 그래서 12%는 4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답이에요. 정답 없다고요? 이후. 그래서 1번은 하나는 중과 안 해요. 9억 초과니까 3%. 2번은 3개인데 어디 걸 취득했어? 조정대상 지역 외에는 8%. 그럼 8%는 몇 배다? 2배를 합한. 그리고 3번은 집이 3개 됐다.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지역은 12%. 12%는 4배를 합하는 거예요. 100분의 400. 그럼 4번은 2개가 됐는데 조정대상 지역 거를 하나 사서 2개가 됐다는 거지? 그럼 2배. 법인은 무조건 12. 자, 40번. 자, 40번 나왔죠? 자, 8월 12일부터 시행해요. 유상. 자, 1번. 1억이야. 1억은 거래가 이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에요. 1억이야. 그리고 임대용 사원은 60 이하. 이거는 서민주택들이니까 중과 안 합니다. 그다 안 한다. 맞죠? 1억은 시가표준액을 얘기해요. 그 다음 2번. 1세대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배우자 직계 존비소 엔드 증여잖아. 증여. 그럼 몇 프로 적용한다? 이래서 한 3.5%. 그냥 3.5%잖아. 12% 틀렸네요. 1세대 1주택은 3.5%야. 1세대 2주택자가 증여해야 돼요. 하나잖아, 하나. 하나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3.5%라고요. 두 개 이상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 엔드 조정대상 지역 엔드 3억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2번은 몇 프로? 3.5. 그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3번. 자, 65세 이상의 취득세는 65세 이상, 30세 이상. 합박, 저, 동거봉양 하는 거잖아요. 합가. 그럼 이럴 때는 별도로 세대로 본다. 각각. 자, 다음 4번. 국내에 하나 있어. 이사 등을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추가해서 2개 됐지? 그럼 2개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이내. 항상 종전 거를 팔아야 돼. 3년 거. 3년 이내 종전 거.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프로? 1에서 3%. 중과 안 해요. 1에서 3% 가액에 따라. 근데 과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럼 몇 년 이내에 팔라고 그래서 빠르게 팔아야 돼. 1년 이내. 둘 다 조정 지역은. 그러면 중과 적용 안 해요. 1에서 3%로 간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주택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는 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가산한다. 그러나 양도세는 가산 안 해요. 주택이 취득, 지방세만 취득세에서만 가산한다고요.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가산해. 그러나 분양권은 양도세는 내년부터 가산합니다. 이거는 취득세. 그래서 답이 몇 번? 4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리고 39번은 정답 없어요. 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30일에 드디어 세법 종강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고 반드시 합격하세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좌우간 목숨 걸고 공부하자. 그럼 60점 나와요. 좌우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